바뀌는 전혀 분위기나 배경이, 그리고 그들의 울타리가 우물안 개구리 같은 그런 교회 형태에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뻗어나가는 그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계기가 뭐냐 하면 집사 선출이에요. 집사 선출하는 일이 그 교회가 커져가는 일의 한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집사 선출이라고 하는 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단지 집사를 세우거나 혹은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이런 사람을 세웁시다라고 하는 헌법에 인용되어진 그 정도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이야기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집사 선출을 잘못했다면 오늘 여기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대로 집사가 선택되지 않고 다른 쪽에서 집사가 선택되었다면 이 6장, 7장 이후에 나오는 이 다음의 이야기가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팔레스타인 지경 안에 머무는 그 유대인들의 교회로 끝나버리는, 그래서 유대교 한 분파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 선택은 단지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느냐라고 하는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직분자를 잘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서가는 것이고, 교회가 잘 서기 위해서는 직분자가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6장의 이야기입니다. 5장까지 내려오면서 교회가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뽁짝뽁짝합니다. 그런데 6장까지 지난주 읽었던 본문을 보면 교회 영향력이 커지고 그것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유대교의 사람들이 사도들을 질투하고 그래서 그들을 가두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문이 열리면서 사도들이 밖에 나가서 다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고 또 그런데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이 예수 운동 이거 하나님의 일인지 혹은 사람의 일인지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잘뭐 열어질 거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막으시겠지. 그 사람들이 굳이 막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5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곳에서 제자들이 많아졌더라. 6장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는 교인이 늘어났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그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유행했던 교회도 이렇게 어떤 분위기를 타는 게 있는데 유행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해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학생 때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자 그러면 교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날은 교회에서 뭔가 나오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 나오는 것처럼 그거 받으려고 교회를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을에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또 교회들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할 때에 같은 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같은 날 해버리면 와야 될 사람들이 나눠지거든요. 그거 뻔히 알면서도 날짜를 다른 날 해요. 그래서 저 교회 갔던 사람이 우리 교회 다시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보고 이만큼 왔다 자랑하는데 그 교인들을 다 허수로 잡아가지고 다 등록교인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한국 개신교 교인이 천만이 넘어가 버리는. 근데 다시 조사해 보니까 몇 년이 지나도에 왜 이렇게 허수가 많은가? 인구 센서스 할때 나오는 종교 인구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종교 인구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해보니까 등록만 받고 관리를 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갔어도 임명증서 띄워주지 않고 교회를 옮겼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네 군데 교적이 있습니다. 저희 모교에 가면 아직도 제 교적이 거기 청년으로 남아 있어요. 우연히 봤습니다. 그 교회 그 청년들하고 이렇게 후배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청년 교적이 아직도 제가 거기 남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전도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거기도 제가 남아 있어요. 교육 전도사하고 전임 전도사 하면서 한세 군데 네 군데까지 교적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환은 하는데 한국교회 개신교인으로는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때에 교인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많아졌어요? 제자들이요. 등록교인이 많아진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우리말로 하면 구역장급의 교인들이
많아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다. 총 등록 교인이 몇 명이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닮고 예수 닮은 사람들이 얼마나 세워져 가느냐, 그 제자들이 많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이 생깁니다. 교인이 많아지고 나서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많아지고 나서 교회에 안타까운 일이 하나 생겨납니다. 분란이지요.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생겨납니다. 제자가 많이 생겨나면, 제자 훈련 많이 받으면 교회가 평안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생겼는데도 교회에 분란이 있어요. 근데 그 분란을, 그 아픔을 교회가 어떻게 잘 넘어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집사 선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를 할수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 기틀이 다져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왜 생겨났느냐? 1절 말씀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다윗 때에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어 있었지요. 그러다가 솔로몬 르호보암을 지나면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남왕국은 바빌로니아 제국에 망해버립니다. 그때부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고, 혹은 식민 통치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발적으로 그 나라를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징용돼서 끌려가기도 하고, 스스로 만주나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조선족 혹은 고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을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떠나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들이 갈수 있는 지경이 이제 아프리카 북부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동부 유럽, 지중해 동안 쪽에 있는 유럽 쪽으로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냐면 그리스어예요. 헬라어라고 불리는, 신약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어입니다. 그것을 모국어로 삼아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은 헬라식의 영향을 받아서 이름이 지어져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가서 살고 있는 재미교포 2세쯤 되어지면 한국 이름을 갖지 않고 미국식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1.5세대나 이민 1세대는 한국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미국에서 편리하도록 이름을 두 개를 사용을 해요. 근데 2세쯤 되어지면 미국식 이름만 사용합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을 지나가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다 흩어졌다가 그곳에서 헬라식의 이름을 짓고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헬라 언어가 자기 모국어가 돼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제시대를 경험하면서도 외국 나갈 힘도 없고 또 그냥 그대로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편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어를 쓰면서 조선어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처럼 그 남의 나라 통치를 받으면서 떠나지 않고 그 땅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다수겠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나갔다 돌아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더 구체적으로 아람어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을 지나가면서 그 당시의 국제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들어와요. 예수를 믿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숫자가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로마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예요. 바탕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히브리파가 많겠어요? 아니면 헬라파가 많겠어요? 당연히 히브리파가 많지요. 뭐 이게 역전되어 있다면 아주 특이한 현상일 거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헬라파,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들어와서 그래서 같이 공존하고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소수에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구제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구제하는 일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하는 것은 이렇게 뭐 구제비를 나눠준다든지 혹은 무료급식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아니에요. 같이 나누는 일이에요. 애찬식을 하는 겁니다. 같이 나누어 먹고 하는 일인데 소수의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이면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 지금 불평을 갖게 된 사람이 누구 때문이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이면서 과부인 사람들, 혼자 된 여자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소수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자체만으로 소수예요. 근데 그 소수 중에서도 여자예요. 그럼 얼굴 내놓고 다닐 수 없는, 좀 조용한,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오래전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혼자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다가 여자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면서 또 혼자 됐어요. 그럼 누가 이 사람들을 거들떠줍니까? 유대의 사회 속에서, 유대교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혼자 된 여자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매주 금요일날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또 유대인 회당에 오면 돈을 쥐어줍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떠나가지고 교회로 들어와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겠지요. 개종해버린 사람들이니까. 이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교 취급했거든요. 이단 취급했거든요. 자, 그럼 자기네가 살고 있는 유대 사회 속에서는 전혀 누구도 거들떠주지 않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교회 안에서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신경을 안 써주는 거예요. 그럼 뭘 먹고 삽니까, 이 여자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진 여자들이에요. 자, 그것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원망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막 떠들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조용히 항의하는 거예요. 이런 건 아닌데, 교회가 이런 건 아닌데요.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용하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들썩하게 할 만큼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뒤집어질 만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조용히 항의합니다. 그게 원망한다라고, 조용히 속삭여서 아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일이 사도행전 5장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게 불편해요 하는 일이 없었다고요. 근데 6장에 와서 이건 아니지요, 이건 좀 고쳐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 살짝 올라왔는데 그것이 교회가 충격으로 인식할 만큼, 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넘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 문제를 깨달은 거예요. 알고 나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누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나섰지요? 열두 사도가 나섰습니다. 열두 사도가 누구를 모았어요? 교인들을 모은 게 아니고 누구를 모았어요? 제자들, 구역장들을 모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구역장들을 모은 거예요. 잘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 왜? 교인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하면 말만 많아져요. 근데 구역장들을 모아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여러 가지 은사 중에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구역장이 돼야 돼요. 자,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말을 만들어내고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구제에서 제외됨으로 말면서 마음에 소위 상처 입고 소위 시험든 사람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을 가서 다독이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제자들을 선택한 거예요. 구역장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려고 훈련받고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어렵지? 근데 그거 우리가 같이 이겨내보자라고 어떤 마음으로 권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들어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누가요? 제자로 불러서 이릅니다. 누가 좀 잘못하고 있어요?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누가 실수한 거예요? 누가 실수했어요? 보고도 손가락질 하기가 좀 그런가요? 사도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대체 누구였느냐? 열두 사도예요. 그 사도들이 실수한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무엇에 집중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접대를 일삼는 것, 구제를 일삼는 것. 이 접대를 일삼았다, 이 말을 다 풀어내면, 이 두 개의 단어인데 이걸 싹 풀어내면 사도들이 음식상을 차리고, 사도들이 주방 가서 이랬다는 거예요. 주방에 상 차리고 밥 날라주고 재반 구제 사업에 다 관여하고
교회 재정 출납에 다 관여하고, 가난한 사람 돕는 것도 사도들이 다 하고, 그다음에 식량 나눠주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했던 거 성미 나눠주는 일 있죠. 그것도 사도들이 다 하고, 생활용품 나눠주고, 우리가 작년까지 하다가 안 하는 게 있는데 라면 나눠주는 일까지 누가 했어요? 사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교회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다 관여해서 해야 돼. 이게 사도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여한 거예요. 내가. 주방도 내가 관여해야 되고, 라면 나눠주는 것도 내가 관여해야 되고, 구제비 나눠주는 것도 내가 관여해야 되고, 재정 출납도 내가 다 관여해야 되고, 관리도 내가 해야 되고. 그걸 누가 하고 있었다고요? 사도들이 하고 있었대요. 그럼 소홀히 한 건 뭡니까? 뭘 소홀히 했어요? 말씀 나누는 일. 자, 그런데 이 2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나누는 일, 구제하는 일, 그 뒤에 나오는 일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전부 다 디아코니아 사역이에요. 다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이에요. 이 디아코니아, 디아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말로 옮겨지면 집사가 되어져요. 우리말로 옮기면 집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아주 여러 번 쓰입니다. 그런데 집사라고 번역된 것은 세 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인, 수종들다, 추종한다, 섬긴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는 일, 재정으로 섬기는 일, 기도로 섬기는 일, 가르치면서 섬기는 일, 구제하면서 섬기는 일, 거기에 다 쓰였어요. 그러니까 집사는 직분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이때까지는. 그러다 교회가 교회 틀을 갖춰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목사의 호칭이 나온 것도 사실은 종교개혁 가까이 와서 목사 호칭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전부 다. 교회가 하는 일인데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주체가 돼야 돼. 봉사의 주체가 내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일하려고 하면,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구제비를 나누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주방에 가 있으면 사고 납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아직 보지 못해서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목사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방에서 나오는 제일 시끄러운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날 주방을 누가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주방, 그날 메인으로 지금 잡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구역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잡고 있는 사람이 식사를 딱 끝냈어요. 그 음식이 남잖아요. 그 음식 누구한테 나눠줘요? 모르는 거 보니까 안 해보신 것 같네요.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 음식 봉다리 싸가지고 나눠줘요. 못 먹던 시절에 교회에서 음식 남으니까 남아가지고 이렇게 싸주던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잔치자리 가면 싹 담아가지고 할머니들이 이 치마 속에다 넣어서 가져와서 손주들한테 나눠준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거 아직도 해요. 아직도 하는데 내가 봉사의 주체예요. 내가 식당장이라고요. 그럼 식당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봉지를 하나 더 줘요. 그럼 봉지 하나 덜 가져간 사람은 어때요?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다니는 교회마다 보면 주방에서 꼭 그 사고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이 봉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어버리면 내가 맞는 사람한테,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 내가 더 호감이 가는 사람한테 음식 봉지가 하나 더 가고요, 구제비가 조금 더 나가고요, 섬김이 더 나가요. 빵 하나 더 줍니다. 내가 섬김의 주체가 되면 안 돼요. 봉사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시키신 거예요. 난 하인이에요. 근데 그 하인 녀석이 하인이 주인인 줄 알고 까불까불 되는 게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말썽나게 한다고요. 그게 사도들의 실수였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실수는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 종종 남아있어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것. 그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그런데 이 일을 사도들이 알았습니다. 아, 잘못했구나. 내가
내가 상도 차리고, 내가 구제사업도 하고, 내가 재정출납도 하고, 내가 가난자도 도와주고, 내가 다 나눠주고, 이걸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 되다 보니까 교회가 아프구나. 일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사도는 뭐 한다고요? 말씀 가르치는 일만. 너희들이 뽑아라. 뽑아놓은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를 텐데 너희들은 뭐 해요? 각자 달란트대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집사들도 모든 것을 다 통과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재정출납의 일을, 어떤 사람은 구제의 일을, 어떤 사람은 선교의 일을, 어떤 사람은 주방의 일을 나눠서 하도록 주는 거예요. 왜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섬기려고 나의 하인 되려고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하인 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나도 누군가의 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내가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정승댁 집사들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정승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정승 집안에 있는 창고의 것들을 자기 것인 줄 알고 베풀면서 자기가 나눠주는 것처럼 이게 불의한 청지기지요.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데, 주인의 것을 나누는데, 그걸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 나중에 주인한테 혼날 소리지요. 사도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럼 집사를 선출해라. 너희들이 선출해라. 사도들이 직접 임명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임명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의 습관이라면 모든 것에 주인의식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내가 임명하면 되잖아요. 너 장로하고 너 집사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회중에게 맡겼어요. 교회가 투표하는 게 힘들기는 힘들어도 회중한테 맡겨놓고 일꾼을 뽑는 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잘 골라낸다 해도 팔이 굽거든요. 눈에 띄는 사람밖에 뽑질 못하거든요. 물론 회중에게 맡겨도 좀 불편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것은 회중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누가 정권을 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뽑아내도록. 그런데 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다수는 누구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소수는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근데 집사로 선출된 7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이름을 보니까 그래요. 이름을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뽑혔으면 요셉, 예수, 야곱 뭐 이런 식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히브리적인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뽑힌 7명의 이름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데반, 빌립, 니가노르, 디몬.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스티브, 존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가 집사가 돼서 선출된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해요? 다수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표를 거기다 몰아주지 않았으면 뽑히지 않는 거예요. 다수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스스로 깨닫고, 아, 우리가 실수했는데, 그럼 너희가 대표성을 가지고 일해라. 우리는 열심히 옆에서 공패스 해줄게. 골문에다 넣는 거 너희들이 다 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돕는 자들로 서겠다라고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세워주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끝나고 나니까, 7절에 가서, 그들을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생겨납니까? 누가 예수 믿었다고 그래요? 제사장이. 사도행전 6장 이전에는 제사장들이 회심한 기록이 없습니다. 왜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히브리 동네에 살고 있다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같은 아람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들어와서 세계적인 어떤 문명과 외국의 물을 먹고 들어온 그래서 조금 우리하고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도 알고 로마의 문화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전하니까 누가 변화됐다고요?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레위인만 18,000명 정도가 되어지고 제사장은 8,000명 정도 되어진다. 그 역사 기록가들이 적고 있습니다. 근데 그 8,000명의 제사장들 중에 많은 수가
개종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일로 개종하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사가 되어지고 그들이 나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만약 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멈춰버렸다면, 그래도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할 거야, 너희 손대지 마, 그리고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멈춰버렸다면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로, 열방을 향한 교회로가 아니라 유대인을 향한 교회로 멈춰버렸을 거예요. 이 6장의 사건 뒤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하고는 아주 다른 설교를 합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지만 스데반의 설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은 예수님,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서 살았어요? 어디서 살았어요? 어렵지 않은 질문을 던지는데 그냥 끄떡끄떡만 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태어났어요? 유대에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자랐어요? 유대에서 자랐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해외여행 안 해본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속초 떠날 때에 많은 분들이 뭐 인사하고 이렇게, 목사님 다음에 또 만나요, 마지막 찬송을 다시 만날 때 그 찬송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속초에서 태어나서 속초에서 자라서 속초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건 웃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부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살던 동네가 어디예요? 이방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더라고요. 근데 태어나기를 여기서만 태어나고 이것만 알고 이것만 보고 자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굳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 그냥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빵 주시면 돼요. 그래서 눈이 넓어지질 못해요. 밖을 보지 못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중심에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소식 외에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전하기 위해서 나갑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갑시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안에서만 예수 믿으면 돼요,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관심이 있었고, 그 일이 펼쳐집니다. 8장에 가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디오파에서 온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디 이방인의 머리에 손을 갖다 댑니까? 부정하게. 이방인인데. 빌립은 가능했어요. 또 9장에 가니까 바울이 회심을 해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불편함을 함께 극복해낸 거예요. 함께 극복하고 소수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일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이 먼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의 할 일은 이것이 아니구나.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겠구나. 그리고 집사를 세웁니다. 집사를 세워서 일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집사들 가운데도 스데반이나 빌립처럼 말씀 사역에, 말씀의 디아코니아를 하는 집사가 있어요. 섬김의 디아코니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정의 디아코니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는, 직분자는,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은, 항존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집사의 조건이 거기 나오지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방언을 하고 신기한 것을 바라보고 신비한 소리를 듣고,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늘 하나님과 교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집사예요. 일 잘하는, 노가다 잘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막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또 하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 타의 모범이 된 사람, 그 사람들을 택합니다. 그래서 몇 명을 택하였습니까? 7명을 택하였어요. 왜 7을 택했을까요? 우리도 이번에 뭐 장로 피택을 5분 하려다가 1분 피택하고 끝났는데 왜 7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아직은 유대적인 습관이 남아있는데 유대인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지금 히브리파, 헬라파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 그것을 조율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그때는 완전수인 7을 세워요. 유대적인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자그마하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그마한 소리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분란이 생긴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야단이 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조기에 수습하자. 우리가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습관을 가지고 완전히 7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같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제일 첫 번째 분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자, 지혜로운 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나누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일을 나누기 시작해요. 우리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봉사하는 것을 내가 주인의식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뭐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빨리 해야지요. 저는 그게 교회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는 치리하는 일에, 교회 정책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늘 고민하고 교인들을 만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교회 재정을 맡고 그것을 책임지고 집행하고 후에 당회 감독을 받는 사람들은 집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교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하는 일은 권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일이 분담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은 누군가가 집중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쓰고 내가 감독해요. 그게 말이 돼요? 감사원이 돈 쓰고 감사원이 감사하면 됩니까? 그게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라면 여러분 그 정부를 믿어주겠어요? 자기가 쓰고 자기가 감사하는데? 아니지요. 사도들이 스스로 실수를 인정한 게 그거예요. 내가 주인의식 가지고 살았던 것들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 집행은 재직회에서 하고 그 재직회가 돈을 어떻게 쓸지 정책을 제안하고 그리고 그 정책대로 돈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연말에 감리하고 감사하고 그것은 당회 소관이에요. 그렇게 일이 나눠져야지요. 교회가 그렇게 발전적으로 나가야지요. 재정의 투명성은 거기서 나오는 줄 압니다. 그건 성경에 이미 있던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우리가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사도들이 스스로의 실수를 인정하고 일을 진행해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한국 교회에도 글이 있어야 할 줄 알아요. 과거에 교인들이 10명, 20명밖에 안 될 때에 그리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때에 글자는 몇몇 사람들이 영수가 되어서 그들이 직접 재정도 집행하고 그들이 직접 구제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와서 그냥 말씀만 듣고 가라 했던 100년 전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문맹률은 제 10%도 되지 않아요. 다 한글 알아요. 그들에서 믿고 세웠으면 그들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 알고 또 그런 교회를 위해서 그런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닥친 두 번째 문제는 스데반의 순교의 문제입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리스어로 만들어진 그런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가 지금 6장까지 흘러오는 동안에 시간이 2년, 막 길면 2년, 짧으면 1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에 예수 믿고 그 기간 동안에 베드로의 설교에 필적할 만한 강론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배웠겠어요? 얼마나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으면 사도 베드로만큼이나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편지에 계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그런 말씀까지 전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을 전하다 보니까 뱃속이 아픈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9절에 보니까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유대 사회 속에 보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회당은 유대 사회의 생활의 중심 거점이에요. 중심 거점이에요. 로마에게서 압박을 받으면서 피식민지 국가로 전락해버린 다음에 어떤 랍비에서 이 회당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마을에 회당 하나만 지어주세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황제 이름으로 회당 하나만 지어주세요.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이야기 너무 길어서 오늘 생략하고요. 근데 그 황제가 장군일 때 그랬어요. 장군일 때그 이야기를 듣고는 당신이 황제 되면 회당 하나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진짜 황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랍비 이야기가 생각나서 무서워가지고 일설에 무서워서 그 랍비 요청을 들어줍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회당을 지어라.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회당이 두 군데가 생겨났어요. 하나는 회당은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원 히브리파 유대인들끼리 모이는 회당. 또 하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끼리 모이는 회당. 두 개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이에요.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이방인 회당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리버디노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 사람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입니다. 당신만 틀렸습니다. 당신 그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 전하지 마십시오. 하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논쟁을 해도 안 돼요. 논쟁을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손 들고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고 항복하면 되잖아요. 논쟁에서 졌으면 항복하면 돼요. 그거 따라가면 돼요. 진리를 추종하면 돼요. 그런데 이 리버디노 회당의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도록 합니다. 왜 거기까지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시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는 다른 진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사가 돼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사장들까지 막 빠져나갑니다. 제사장들이 빠져나가니까 유대인들, 유대교했던 사람들도 다 빠져나가겠죠. 그들이 다 예수교로 넘어가고 나면 제일 손해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손해 보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에. 뭐 하러 옵니까? 제사 드리러 오죠. 예배 드리러,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 드리러 와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 때, 전 세계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에 돼서 고국으로 다 돌아오면 뭘 가지고 와요? 뭘 가지고 와요? 돈 가지고 오죠. 돈 가지고 와서 여행 경비 쓰지. 우리나라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항공료. 또 와서 호텔 잡아서 여관 잡아서 숙박료. 먹고 쓰고 놀고. 그 제일 큰건 뭐예요? 뭐 하러 왔어요? 제사 드리러 왔잖아요. 근데 어떤 제사를 드려요? 짐승 제사들이잖아요. 근데 비행기에다가 송아지 싣고 올수 없잖아요. 송아지 어디서 사요? 예루살렘 와서 사는 거예요. 그 송아지 누가 팔고 있어요? 우리의 영도자이신 안나스와 가야바님께서 팔고 계세요. 그들의 수입원이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활 터전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일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의 경제 기반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짐승 제사가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한 번에 못 박히심으로 다 해결됐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왜 예수가 한 번에 끝내버려 그거를? 매번 해야 돈이 되는데. 그럼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돈벌이를 가로막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게 진리든지 진리가 아니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예수 안 믿어야지요. 예수 안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개종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매수해서라도 그들이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개종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이미 논쟁을 통해서는 자기들이 잘못된 거 알았잖아요.
잘못된 걸 알았으면, 진리를 알았으면 순종해야지요. 그리고 그 진리로 나아가야지요. 아,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지요. 근데 왜 진리를 알면서도 안 하냐고요? 뭐 때문에요? 돈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들의 이익을, 유익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 뭐예요? 스테판 죽이는 거예요. 전하지 마, 전하지 마 하다가 안 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천국 갑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을 가로막는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내가 불편해져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져 버려요. 그것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내들은 공회로 끌고 들어갔어요. 왜? 지금 이 진흙 같은, 흙탕물 같은 이 싸움에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의 수입원이 제일 손에 타격이 제일 커요? 누구요? 대제사장이잖아요.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마가복음 강의 때 설명을 드렸는데 예루살렘의 온 판권을 다 붙잡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안나스예요.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사위 가야바까지 2대에 걸쳐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두 개의 상권을 휘어잡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만 물건을 바꿀 수 있어요. 거기서 송아지를 바꾸거나 비둘기를 바꾸거나 돈을 환전하지 않으면 그 쫄개 제사장들이 그 재물을 검색을 해요. 검색하다가 야, 얘 발톱 나가서 다시 가져와. 그럼 물건 또 사야 돼요. 근데 어디서 사야 돼요? 출처가 안나스거든지 가야바거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가노르 회당의 사람들이 어디로 끌고 와요? 사내들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판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신 가야바님이에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누구한테 문제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판결자인 자기한테 문제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판결은 어떻게 나와요? 얘 죽여야지요. 죽여야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지요. 살려두면 안 되잖아요. 예수 전하는 거 예수가 진리니 아니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암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에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회가 나서 대제사장이 나서 모두가 스데반 하나 잡아먹을 듯이 잘려들고 있습니다. 외롭게 투정한 사람 딱 하나예요. 이제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 같은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여러분 천사 같은 얼굴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천사 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천사의 사명이 뭡니까? 천사가 아니라서 모르시겠어요? 천사의 사명이 있어요. 천사 같은 자 빼버리고 천사의 사명이 뭐예요? 천사의 사명. 아, 진짜 천사가 아니라서 모르시는구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존재예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존재. 하나님이 천사에게 시켰어요. 야, 가브리엘아, 너 가서 마리아한테 너 앞으로 애 생길 거라고 얘기해. 그리고 그 이름 예수라고 해. 가서 전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막 난리가 났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근데 가브리엘 가만 생각하니까 말도 안 돼요. 남자도 없는데 무슨 애가 생겨. 하나님 자연적 방법으로 해주셔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다시 얘기하고 올게. 그 가브리엘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반드시 전해야 돼요. 그 사람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해야 돼요. 그게 천사의 얼굴이에요. 천사는 예쁜 얼굴이 아니에요. 환하게 귀여운 나비처럼 날개 달고 오는 게 천사가 아니라고요. 천사 같은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는 죽을까 하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모세야, 너 가서 바로한테 이야기해. 그의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들고 나가는 얼굴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천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 맞아요, 내가 처녀이지만 남들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종이라면 내가 그거 따라갈게요. 부끄럽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게 천사의 얼굴이에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에스더가 결연하게 의지를 다집니다. 그때의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을 다지고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돌을 내 머리에 내리찍어도 안 들려요. 그 얼굴이 스데반 얼굴이었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돌 던져 죽인 게 아니거든요. 증인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나와서 스데반을 때립니다. 돌로 내리 때려요. 이 사람이 이만저만해서 우리 유대 사회를 괴롭혔습니다. 모세율법을 어기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거기에 사울도 서 있었어요. 한 사람이 증언하고 두 사람이 증언하고 증언한 다음에 그 돌로 그 사람을 내리찍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사람들이 나와서.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돌에 얻어맞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서 주의 말씀 전한다. 죽어도 주님이 살리실 거예요. 결연하게 있는 그 모습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 와서 너 믿지 않으면 안 돼. 너 믿어야 돼. 하나님이 너한테 악의 수를 주신댔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를 멸망시켰을 거래. 아브라함아 너 어떻게 할 거야? 그 의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얼굴이었대요. 또 하나의 모습은 스데반이 천사 같았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악마 같은 얼굴들이지. 오로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덤벼드는 악마와 같은 얼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얼굴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다르고 그의 생각이 다르고 그의 중심이 달랐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들이 어떤 이유로 그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내 중심에 하나님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이 다른 거예요. 그들과 똑같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이유로 내게 좀 돌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와도 난 너희처럼 그런 얼굴로 살수 없어. 너희처럼 그런 혈기로 살수 없어. 나는 내 얼굴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 내 얼굴 좀 만져주세요. 난 너희처럼 그렇게 분내는 얼굴로, 화내는 얼굴로, 투덜거리는 얼굴로 누군가를 끝까지 미워하다가 왜날 때려? 그러면서 증오하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도 너희를 사랑해. 난참 너희들이 불쌍해. 진리를 알면서도 돈에 매수돼서 나에게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너무나 안타까워. 그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얼굴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가 천사 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면 내 얼굴이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자는 40이 되면 자기 얼굴 책임지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었으면 그리스도인이면 예수 이름에 합당하게 내 얼굴을 좀 성형했으면 좋겠어요. 성형과 가서 성형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작은 일로 푹 거리고 그냥 막 올라와 버리고 얼굴 벌게 지고 근데 나는 내 얼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자의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하는 것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언어가 내 얼굴 표정이 되고 내 마음이 되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내 얼굴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설교 들어보니까 말은 맞는데 참 그렇게 살기 힘드시지요?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갈고 닦고 학교를 몇년 다니면서 실력을 이만큼 쌓아가지고 이번 11월 달에 수능 보고 대학 들어가면 뭐 그렇게 할수 있는 것 같으면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해보면 되겠지요. 그게 아니라고요.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30년을 해도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할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배가 고파요. 빵한 조각만 더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 취업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 뭐 해주세요. 그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굴 표정을 좀 바꾸고 싶은데
내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좀 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걸어가면 그 뒤로 주님이 내 머리에 부어줬던 기름방울이 옷깃을 타고 흘러서 뒤에 뚝뚝 흘러내렸으면 좋겠는데. 기름방울이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지나간 자리에 분노의 흔적만 남아있고 혈기의 흔적만 남아있고 싸움의 흔적만 남아있고 아이고 저 인간이 내 눈앞에 지나가서 그런 흔적만 남아있다면 예수의 향기인가요? 지금 내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어서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나간 자리에 사람들 그 뒤를 바라보면 냄새, 향기가 나요.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 지나가고 나니까 향기가 나요. 여인이 지나가도 향수 냄새가 나는데 그리스도인이 지나고 나면 그 뒤에 예수 향기가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장로님이 지나가니까 목사님이 지나가니까 권사님이 지나가니까 집사님이 지나가니까 대안교회 성도들이 지나가니까 뒤에 향기가 남더라. 어떤 향기요? 예수의 향기요. 샤넬 향기가 아니고 예수의 향기가 거기 남더라. 주님 그렇게 남기고 싶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맞다는데 안 사라져요. 그렇게 그렇게 안 돼요. 예수 믿은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뱃속에서부터 뼛속 깊이 예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 사람은 커녕 모이기만 하면 혈기가 발끈해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성품 좀 고쳐주세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얼굴 표정 잘 만들어 왔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스테반처럼 천사 얼굴 들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6장 이 이야기가 있고 나니까 드디어 8장, 9장, 13장으로 연결되는 이방 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서 선교를 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렵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잘 전하던 집사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피해값을 덮어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이방 선교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이방 선교를 끌어가시는지 그 안에서 어떤 안도 역사가 있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상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과 빛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썩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자기 발 앞을 비추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앞길을 비춰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소금한테 빛한테 촛불한테 박수 쳐주는 사람 없어요. 내 영광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소금으로 만들어주시고 빛으로 만들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대양교회라고 이름 붙였는데 큰 빛 되기를 원하는데 큰 빛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좀 나를 좀 세워달라고 나를 좀 세워달라고 내가 큰 빛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빛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큰 빛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선교와 전도사역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대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교회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가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소금이 되어 있고 빛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 소금이 그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이 그 앞을 비추지 못하고 자기 앞만 비추고 있었으면 주...